돌아갈 부산항에서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였는데 이번 영화도 네, 터프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시나리오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서 난 이것 때문에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그런 계기가 있으셨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나리오를 받기 전부터 제가 감독님이랑은 친분이 아닌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좀 친분 있는 사이였었는데 네? 감독님이 일단 작품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감독님이 좀 뭐 전작들도 있으시지만은 감독님 감성 그리고 평소에 감독님을 만나뵀을 때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믿고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터프한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이런 캐릭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가 터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연기 폭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되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당시에는 제가 찍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네? 요즘 어떤 재미있는 캐릭터를 표현을 해보고자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는 네, 좀 모르겠어요. 좀 매력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때는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네. 네, 아니 매력적이고 굉장히 깨알 재미도 있어서 굉장히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독님을 믿고 이 시나리오를 또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배우로 본업으로 복귀를 하셨거든요. 네네. 요즘에 저희가 보는 이렇게 좀 워낙 친절하시고 너무 이제 성격도 너무 좋으신 그런 면모에 비해 이 역할이 이렇게 온도감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적응하기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챙겨도 네. 제 주변 정말 지인들만 챙기고 남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친절한 성격은 아니고 사실 극 중에서 승재 캐릭터가 보여줬는 성격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내 내면에 있는 부분에 좀 끄집어내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딱히 뭐 연기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사실 보는 여자입장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거든요. 좀 여신과의 공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남자를 잘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취향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신 여자분들께서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까딱 잘못하면 정말 네. 고생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배우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성훈 배우님, 그 소심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이 10분 발휘가 되고 또 영화 보면서 아 되게 예쁘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서정 캐릭터와 좀 비교했을 때 실제로 내 모습과 가장 비슷한 점 그리고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좀 그 가장 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되게 수줍어하고 내색을 잘 못하고 많이 쑥스러워하는 게 저랑 좀 많이 닮은 것 같거든요. 왜요? 왜요? 웃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닮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굉장히 수월하게 연기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매력이 좀 귀여워서 또 이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점은 혹시 다른 점은 제가 소정이만큼 케이크를 못 만드는 아 음식 솜씨가 네 베이커리는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영화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하면서 어떠셨어요? 좀 흥미를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흥미는 느끼는데 이제 네. 제 본업이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성훈 씨 포함해서 배우 네 분께 좀 다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요즘 좀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영화 개봉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 팬들이 되게 기다리는 신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영화가 보면은 좀 사랑이 기반이니까 위로나 힐링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본 관객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받고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하나씩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성훈 씨부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그리고 무거운 영화는 아닙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숨은 좀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극장에 오시더라도 좀 장갑이랑 마스크 좀 철저하게 쓰시면은 그래도 건강상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이제 코로나 같은 부분은 잘 피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시국에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감동이나 그리고 단단한 웃음 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김성훈 배우님, 우리 영화는 굉장히 밝고 가벼운 영화여서요, 온 가족분들이 보셔도 되게 불편하지 않고 또 되게 소소한 재미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성훈 씨 말대로 이제 마스크나 장갑 같은 걸 잘 착용하셔가지고 저희 영화 기분 좋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김소희 배우님. 네, 저희 영화를 색깔로 비유하자면 파스텔 같은 색깔인 것 같아요. 되게 진하지 않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만큼 보는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장 평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작품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힐링을 찾으시길 기대하며 여러분께 네, 잘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판도 배우님. 네, 일단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좀 이렇게 차가운 시기이긴 한데 저희 영화를 통해서 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힐링되는 마음 그런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끝인사와 함께 또 관객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거나 마지막 인사를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눈치를 잃기에는 너무 좀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고, 영화 보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 그 다음에 일상의 소중함을 한번 더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훈 씨.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기까지 와주신 기자님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이겨내서 이 좀 안 좋은 이 시국, 이 기간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잘 버텨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은 다 같이 뭐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제 기자님들도 뭐 다른 스케줄로도 뵐 수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이겨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 감동을 가지고 네. 또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호 배우님, 네, 사랑하고 있습니까를 보시면서 소소한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배우님, 네, 건강 잘 챙기시고 환절기에 환절기를 비롯해서 정말 잘 이겨내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잘 이겨냈다. 서로 토닥토닥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판도 배우님.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시고 따뜻하게 맑게 자신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바로 또 포토타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오신 분들께 저희가 인사드리고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